회전 근개 파열 수술 환자의 입원 간호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회전 근개 파열 수술을 위해 입원하신 분들께 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 준비 사항. 금식. 수술 당일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하는데, 금식 중에는 밥이나 우유 등은 물론이고 물이나 껌, 사탕 등도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금식 중에도 양치질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 제모. 겨드랑이를 포함하여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제모 크림을 이용하여 제모를 합니다. 제모제를 바르고 10분이 지난 다음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따뜻한 물로 씻어냅니다. 만약 털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투약. 가져오신 자가약은 의료진에게 확인받으신 후에 복용하십시오. 수술 전날 항생제 반응 검사를 받게 되며, 저녁 식사 이후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고 오후 9시 이후 수액을 맞게 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 전날 저녁에 환자와 보호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보호자분도 함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사항. 수술 당일에는 틀니,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반지,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속옷과 양말 등을 모두 제거하고 환히만 입으셔야 합니다. 여성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손, 발 매니큐어를 지워주십시오. 수술 당일 진행 과정. 수술실 이동. 수술장에서 연락이 오면 소변을 보신 후 침대차를 이용하여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보호자 대기.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본인 확인과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 환자분을 수술실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수술 중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수술장 입구까지 환자를 배웅하신 다음 보호자 대기실 혹은 병실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회복실 이동.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회복실로 이동하여 환자가 마취해서 회복되고 호흡과 혈압, 맥박 등이 안정될 때까지 관찰합니다. 환자가 안정되면 병실로 돌아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심호흡과 기침. 전신마취 수술 후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을 합니다. 심호흡을 할 때에는 코로 숨을 충분히 들이쉰 다음 2에서 5초간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수술 당일에는 매시간 10회에서 15회 심호흡을 합니다. 객담은 삼키지 않고 기침을 하여 뱉어내도록 합니다. 폐활량계는 환자 스스로 호흡 운동을 증가시켜 폐환기를 회복시키고 폐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통증 조절. 자가 통증 조절기를 통해 자동으로 진통제가 소량씩 투여되며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때에는 버튼을 눌러 주입되는 진통제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부작용으로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구토, 졸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조기 착용. 보조기는 손목이 가려질 정도로 팔꿈치를 뒤로 밀착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에도 계속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며 통증이 심할 때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상체를 약간 올려서 수면하는 것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수술한 쪽에 손이 붓고 굳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먹을 3개 쥐었다 폈다 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어깨를 드는 행동은 삼가주십시오. 음식.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금식하며 가스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간호사가 장 운동을 직접 확인하여 식이를 진행합니다. 식이는 물, 죽, 밥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수술 상처 관리 및 목욕.
수술 부위는 물이 닿지 않게 건조하게 유지하시고 2, 3일에 한 번씩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거나 일회용 베타딘 면봉과 상처용 밴드를 이용해 상처 소독을 합니다. 실밥은 수술 후 2주째에 가까운 병원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어깨 보조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므로 전신 샤워는 어렵습니다. 하반신만 물로 씻으시고 물수건으로 겨드랑이와 수술 주변 부위를 포함한 상체를 닦아주십시오. 통증 관리. 퇴원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퇴원 시 진통제를 처방받게 되시는데 통증이 심할 시에 복용하십시오. 퇴원 후 수술 부위에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보조기 관련 주의사항. 보조기는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보조기는 의복 착용 및 탈의 시에도 절대 벗으시면 안 되므로 어깨에 단추가 달려있는 상의를 입으셔야 합니다. 단추 옷 벗는 법과 입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 위에 단추를 풉니다. 옷을 맨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당겨 보조기를 벗지 않은 채로 옷을 내립니다. 나머지 단추도 마저 풀고 옷을 아래쪽으로 당겨 완전히 벗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는 위의 순서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에 감겨있는 보조기 벨트가 너무 조여 옷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약간 느슨하게 조절하시고 옷을 넣으십시오. 보조기 착용 시 어깨에 단추가 달려있는 상의만 갈아입을 수 있으므로 퇴원 시 단추 상의를 두세 벌 구입해서 귀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술한 쪽에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보조기는 5주 후 교수님 외래 방문일까지 착용하시고 이후 재활운동에 대해 교수님 외래 진료 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 수술 전후의 준비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